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 작품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측이 전시를 유보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동료 작가들이 광주 정신이 훼손됐다며 자신의 작품을 잇따라 철거했습니다. 다른 작가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시립미술관에서 대형 판화 작품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외침과 세월호 참사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 작품을 뜯는 사람은 다름 아닌 출품자인 이윤엽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현직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전시 유보한 데에 대해 항의의 뜻을 담아 작품 철거를 결심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전시장 안에 제 그림이 걸려 있는 게 저한테 나중에 오점이 남을 것 같다는 거죠. 치욕스럽다는 거죠. 홍성민 작가 등 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한 작가 두 명도 같은 뜻으로 출품작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여기에다 나머지 작가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작품 철거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가분들의 작품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 행정 또는 아니 이게 미술 행정이 됐건 광주 뭐 어떤 시정에 쉽게 얘기해서 광주 시장의 방침이건 아 이게 되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 광주 비엔날레 측은 사태의 파장을 애써 외면한 채 오히려 불편한 심기만 드러냈습니다. 저희 재단의 사전 통보 없이 언론에 먼저 통해서 이렇게 사전 철거를 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언론 플레이로 보이고 그냥 비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비엔날레 출품작을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 전시 유보한 데 이어 책임 큐레이터마저 자진 사퇴한 상황. 동료 작가들까지 출품작 철거라는 강수를 두며 반발함에 따라 20살 성년이 된 광주 비엔날레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